근데 가치 투자는 재무 분석을 내가 해. 나보다 회계사가 더 잘해. 그죠? 그럼 회계사들은 왜 돈을 못 벌고 앉아있어? 저는 지키고 잃지 않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피땀흘려 번 돈을. 그러면 대표님의 주식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키고 잃지 않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걸 네. 우리 애들한테도 알려줬고 네. 요새 부모님들은 깨어서 제가 버핏 청소년 투자 스쿨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네. 22명이 지금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친구가 지금 중3이 됐어요. 네. 한국, 미국 주식 잘해요. 가르쳐놨더니.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훈련 시킨 대로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방학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작년 방학까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와서 네. 일주일, 이주일 매매하고 매매 일지 쓰고 제 유튜브 보면 네. 거기에 아이들하고 버핏 경제 스쿨 아이들하고 매매 복귀한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네. 어른들은 왜 못하냐면 네. 욕심과 공포 때문에. 그냥 훈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왜 못 움직이냐면 주식을 배워서 하는 거야? 이런 그렇죠. 생각 자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배워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배워서 하는 데가 있어 하고 요새는 좀 알려져갖고 어때요? 네. 이 면세정석 온라인 강의가 이제 현대홈쇼핑, K쇼핑에서 국내 최초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배우고 아주머니들도 배우고 대학생들도 배워서 이제 야 주식도 배워서 하면 좀 낫구나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하방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마인드가 많은 것 같아요. 존버하면 된다. 존버하면 그러니까 버티면 이제 오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버하다 그것도 복골복이에요. 네. 네? 존버하다가 현대차 같이 네. 사갖고 20년 존버하니까 어때요? 올라오죠. 이제 살아났어. 네. 근데 그런 대형 물량주를 존버하지 않고 다른 거 잡주를 존버했다. 네. 그럼 거의 필패죠. 상장 폐지돼서 없어지거나 감자를 한다든지 뭘 하다든지 이래서 그거는 이제 원금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워서 차라리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을 존버를 해라. 미국 주식 대형 물량주를 존버를 해라. 그게 낫다. 월급의 일부를 사서 네. 존니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네. 월급의 일부 좋아 10% 적금하는 것보다 난 저도 주식하는 거 장려해요. 네. 하지만 차트를 배우고 하면 훨씬 더 저점 매수에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주식이 300년 전부터 했어요. 네. 자 컴퓨터가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길어야 40년이에요. 네. 인터넷이 나온 거 길어야 30년이에요. 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는 차트가 더 많은 차트를 가지고 하는 연구가 더 많았겠어요? 가치 투자나 이런 기업 분석을 하는 연구가 더 많았겠어요? 차트가 훨씬 더 많겠죠. 그만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차트 공부를 해요. 그걸 앞니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성과 분명히 유리한 매수 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산 그 매수 타점에 대해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다 적용을 해보니까 확률이 높아. 네. 그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고 공감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머니게임에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어. 네. 그럼 어떻게? 짧게 손실 보고 나오면 돼.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차트 연구로 30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100년 전에 1900년대에 미국에서 주식을 하는데 1000km 떨어져 있는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마차 타고 갔다 오면 두 달 걸려. 두 달 뒤, 두 달 전 정보를 지금 들고 와 있어. 가치 투자라는 말은 인터넷이 나오면 나오는 30년 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정보를 알았겠어? 우리나라 1970년대 증권사에 전화하면 증권사 직원들이 전부 다 모는 종이에 차트 그리고 앉아있어요. 매일매일. 그게 일이야. 그걸 이제 권복 씨가 딱, 이 작가님께서 딱 갖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이중바닥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작가님 이걸 왜 거? 야, 이 책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야. 다른 데는 안 사도 이 이중바닥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야. 왜 그래?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잖아. 깨질 때는 작게 깨지고 벌 때는 많이 버는 자리단 말이야. 그러면 열 사람이 있으면 한 우리나라 1970년대 다 차트만 들고 있었어. 그죠?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열 사람 중에 다섯 명이 다 이중 바닥을 신뢰하고 매수를 해. 그러면 이중 바닥의 오른쪽 지점에서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차트에서 이제 거기서 매수 매도 거래 그런 심리나 네. 지지 저항선을 배워서 그런 지점에서만 기다렸다가 네.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패턴화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간에 그 패턴을 믿기 시작하고 이미 제 네. 제가 책을 쓸 때 30년 전에 누군가의 책을 보고 배웠잖아요. 네, 그쵸, 그쵸. 차트를 보고 네. 배웠잖아요. 네. 그 사람은 누구 거를 보고 배웠겠어요. 이전에 또 그쵸, 네. 차트를 연구하고 네. 분석한 사람을 배웠겠죠. 네. 그런 지점들이 확률이 좋다는 걸 저도 배우고 느꼈죠. 네, 30년 동안 쓰면서 우리 애한테 가르쳤죠. 그쵸, 네. 그게 다 구전이 되면서 책으로도 나오고 증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치 투자는 네. 재무 분석을 내가 해. 네. 나보다 회계사가 더 잘해. 네. 그죠? 그럼 회계사들은 왜 돈을 못 벌고 앉아있어? 재무제표를 30년 동안 보고 분석을 했는데 왜 돈을 못 벌고 앉아있어, 회계사들은? 그 이제 그 요즘 뭐 유튜버들 보면은 예. 이제 특히 이제 뭐 증권사나 이런 예. 데서는 뭐 재무제표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다양하게 주식을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야. 뭐부터 네.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 네. 근데 가장 빠르고 쉽게 그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차트를 보는 게 제일 빠르고 쉬워요. 저도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수젠텍 하나마이크론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를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딱 가르쳐준 그 지점, 제가 쓰는 그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리스크 대비 리턴이 커서 딱 샀는데 그게 한 4, 5일 뒤에 20% 30% 간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죠. 예. 네. 수제택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되지. 네. 삼성전자 뭐 하는지 다 알죠. 네. 근데 왜 돈 못 벌어?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차트만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안 봐요. 기업 안 봐. 차트만 딱 보시고. 네. 기업 보면 내가 뭐 알아? 기업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면 내가 뭐 알아? 네. 모르죠. 모르죠. 아니 SK도 한 10년 전에 분식해갖고 네. 저기 됐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건 사람이 만든 자료예요.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이비성도 많이 있어요. 네. 그걸로 분석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회계사들은 왜 돈 못 벌고 앉아 있어? 10년, 20년 나보다 더 많이 재무제표 분석했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그리고 예측하는데 어떤 자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예측이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비나 그런 관리 훈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차트는 정확하게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어느 가격을 내가 여기서 샀는데 네. 한 2%, 3%, 5% 떨어지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접을 수도 있어야 되죠. 네.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럼 저는 보통 한 15에서 20% 스탑을 놓으라고 해요. 네. 자동적으로 HTS에 딱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일을 해도 그 정도 되면 내가 틀린 거 인정해야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아맞혀요. 네, 그렇죠. 틀릴 때도 있으면 짧게 터지고 네. 먹을 때 많이 먹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트를 이제 뭐 보지 마라 내지는 이제 차트를 안 본다 라는 투자자들도 이제 많죠. 왜냐하면 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중학생들도 배워서 하고 고등학생들도 배워서 하고 호철이 호태도 중고등학교 때 다 가르쳐줬는데 그게 왜 어려워?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경제 공부를 해야 돼. 머리가 아파. 뭐, 무슨 회계 공부를 해야 돼. 이건 더 머리가 아파. 네. 응?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기는 좀 그런데 돈은 벌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제 리딩방 따라다니고 증권사가 해킹당해서 털려갖고 이제 내 정보가 넘어가면 맨날 문자 오잖아. 저한테도 와요. 자 이거 뭐 한 달 동안 120% 나온 거 종목 한번 보시죠. 이런 막 꼬시는 문자 오잖아요. 한 달 동안 120% 벌었으면 나 같으면 그런 문자 안 내보내. 내가 사서 120% 벌면 왜 문자를 내보내? 그렇죠. 나 혼자 보지. 돈 쓰려고 바쁜데 돈 벌어서.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아, 그렇죠. 예. 다 거기에 당하는 거지. 자기 욕심에. 그렇죠. 자기 욕심에 당하는 거지. 이 변동성 있는 시장에 들어와서 그 변동성에 대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유리한 변동성은 좀 끊어먹고, 저 같으면 10,000원짜리 샀는데 10,000원 갔어. 네. 그럼 10%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10,000원치 샀으면 한 400만원어치는 잘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0만원 남았잖아요. 네. 그럼 10,000원 샀으면 10,000원에 스탑을 놔. 그럼 어때요? 600만원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네. 본전이야. 본전이죠. 떨어져 내가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본전이 돼, 그렇죠. 본전이 되면, 본전이 돼도 나는 400만원에 대해서 10%? 40만원을 건졌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평생 할 거야. 평생 할 건데 운대에 맡겨서 할 거야.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내 땀과 노력이 안 들어갔는데 장사를 해도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가도 망할 판인데 그렇죠, 그렇죠. 내 땀과 노력이 주식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자기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생각해 보잖아요. 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걸 외면하고 싶은 거지. 물론 살면서 여러 번 운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딱 그때 운때가 왔을 때 주식이 잘 갔어. 그러면 해먹고 나와서 두 번 다시 안 해야 돼. 그렇죠. 안 해야죠. 왜? 운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계속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뭐에 걸려요? 확률에 걸려요. 확률은 관리를 해야 돼요. 통계잖아. 네. 내가 하방 관리만 철저하게 하면 일단 깨지지 않고 지키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그러면 그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책 보고, 네. 미국에서 책 수입해서 책 보고, 네. 그 다음에 원서 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가서, 네. 이제 선물회사 가갖고, 로이터하고 블룸버그 보면서 거기서 프린트 해갖고, 맨날 짝대기 긋고, 뭐, 책 보고, 모의 투자 해보고, 근데 반드시 매매일지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못 줄였구나. 네. 욕심내서. 야, 이런 데선 이익 실현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구나. 그러니까 앞니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 관리를 하고 손실을, 위험을 줄이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중점을 들여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매매하고 100번 매매하고 1000번 매매하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고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일 일기를 쓰는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제대로 훈련을 해주는 자산운용사도 없고 증권사도 그렇죠. 없어요. 그 제가 한국은행이나 뭐 현대증권, 뭐 신금투 이런 펀드매니저나 직원들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차트 공부를 했는데 차트를 믿지를 못하겠대. 네. 아니 정보는 믿을 수 있어?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면 다 차트 공부해서 떼돈 벌고 앉아있지. 그렇죠. 응? 그리고 정보가 앞니를 알려주면 정보 매매해갖고 다 그 지인들이 준 정보 뭐 좋은 정보 그거 가지고 다 떼돈 벌고 앉아있지. 왜 곡소리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이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차트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과거의 패턴을 학습해서 그쵸. 미래를 예측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정말 이 시점이 매수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애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다 흡수를 하지만 네. 어른들은 뭘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의심하시죠. 공감을 네. 하려고 하려면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을 안 하잖아. 공감을 받을 새가 있어 없어. 채트를 한국 주식도 오,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네. 이래서 수전택도 같은 포인트. 미국의 뭐죠? 테슬라도 지지난주에 같은 포인트에 매수 타점이 나와서 똑같은 패턴이야. 근데 이걸 내가 공감을 못 하잖아. 내가 수없이 많은 차트를 많이 보면서 그런 걸 내 눈으로 직접 찾아서, 야, 정말 이런 지점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가 많네. 그리고 스탑 놓고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맞을지 틀릴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 공감을 할 시간,
돈도 없다는 거야. 그냥 돈만 빨리 벌고 싶은 거야. 빨리 많이. 그렇죠. 돈 버는 게 걱정이니까. 근데 돈 버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아요. 내 땀과 노력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주위에서 얘기하는 그 아우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그 사람 계좌 까면 마이너스야. 그런 사람 소리에 네.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 실제로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진짜 돈 벌었던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잠깐은 돈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그 정말 이 사람이 대중을 위하고 구독자를 위한다고 하면 네.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게 목적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자랑하는 거 좋아. 나는 돈 벌었으면 자랑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고 제시를 해주는 거지. 예? 그건 안 하고 난 맨날 이 뭐 계좌 보여주면서 아니 계좌 보여주면서 하면 뭐해? 사람들은 뭘 원해? 내가 스스로 저 사람처럼 돈을 벌고 종목을 골라서 돈을 벌고 싶어. 그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홀리기만 하냐 이거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